오는 11월 말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 수상한 기업,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기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측정표준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기기 한 70%가량이 되는데 그 측정장비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발명한 발명품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질량 분석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이온 소스입니다. 이온 소스는 두 가지가 기존에 개발이 돼서 사용되는데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물망이 있는 이온 소스를 개발을 해서 그 측정 능력이 현격하게 개선된 이온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이 사용되는 그 영역은 반도체 생산이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고급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 개발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이것을 산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상품화가 되게 만든 다음에 이것이 그 세계 시장에서 꼭 사용될 수밖에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큰 시장을 마케팅을 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17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기훈 박사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